안녕하세요, 에어식스 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오늘 리얼 리뷰는 VFC사의 BCM 에어 MCMR GBB입니다. 비CM이야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이 제품이 실제로 나올 줄은 몰랐네요. 보통 밀심이라고 군용 브랜드를 많이 선호하잖아. 그런데 BCM은 민수시장에서 굉장히 성공한 제조사이기도 하고 브랜딩을 잘해서인지 BCM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분들이 유독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BCM 스스로도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회사인 것 같고 레리 비커스 같은 유명한 분들과 계약을 해서 제품 개발 협업이나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해. 유튜브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부품에 BCM 로고가 되게 크게 보이는데 BCM은 브라보 컴퍼니 매니팩처링이잖아요. 근데 MCMR은 뭐예요? MNAC 컴퍼러블 모듈러 레일, 줄여서 MCMR. 형 그럼 어떻게 다 알아? 홈페이지에 다 나와있어. 원래는 전동건이 먼저 나왔었잖아요. VFC에서 BCM 에어랑 계약을 하고 전동건을 먼저 출시를 했었는데 평가가 꽤 좋은 것 같더라. 이번에 나온 BCM GBB는 기존의 VFC에서 나왔던 AR GBB 시리즈랑 비슷한 거죠? 기본 구성은 SR16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이 모델을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 BCM CQB 11 MCMR 제품인데 물론 기관부 자체는 다르지만 외형은 정말 잘 재현한 것 같아. 실총처럼 모든 부품에 BCM 각인이 있지만 폰트의 크기나 위치가 이런 게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해. 원래 이런 가이드는 라이센스를 주는 원 제조사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VFC가 이런 부분은 조금 약한 것 같더라. 그리고 건파이터 디자인 제품은 소염기, 피스톨 그립, 볼트 캐리어, 차징 핸들, 트리거 가드, QD 엔드 플레이트, 스톡, BCM 전용 장착 방식의 MCMR 레일이 기본 포함이고 탄창은 실총은 테프론 코팅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에어소프트건이다 보니 그냥 검정색 도장으로 마무리를 한 것 같아. 물론 BCM 각인은 재현을 했고 그리고 QD 엔드플레이트도 BCM 별 각인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인데 약간 VFC 집착이라고 할까? 그러면 디자인만 다르고 내부 구조는 SR16이랑 똑같은 거예요? 밸브 노커 부분이 개선이 되었어. SR16과 달리 밸브 노커가 모듈화로 됐는데 그건 일단 분해해서 보여줄게. 뭐야, 이번 건 손으로 쉽게 분해가 되네? 개선이 된 것 같진 않고 지금 나온 SR16은 여전히 빡빡해. 정확하게 어디가 바뀐 거예요? SR16은 트리거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트리거만 알루미늄 합금이었는데 이번에는 트리거도 스틸 재질로 변경되었어. 이전 제품도 시어는 스틸이어서 내구성에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아마 BCM 실총이 트리거가 스틸이어서 이번에 재질을 바꾸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 참고로 실총은 트리거, 셀렉터, 해머, 볼트 캐치 레버 등 모든 부품에 별 각인이 들어있어. 그리고 이번에 바뀐 밸브 노커는 기존에는 하부 리시버에 부품을 하나씩 조립을 했다며 이번에는 모듈 형태로 미리 조립해서 하부 리시버에 볼트 하나로 고정되는 방식이야. 노커 자체가 두꺼워져서 내구성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내 총은 그렇게 사격을 많이 했는데 노커가 전혀 이상이 없거든. 아마도 조립 공정상 생산 편의성을 위해서 겸사겸사 바꾼 것 같아. 그리고 BCM 홈페이지에 보면 마크2 상부 리시버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이왕이면 그걸로 출시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어. 하지만 아무래도 전용 부품이다 보니 부품들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형태로 나온 것 같아. 잘 팔리면 나중에 옵션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레일 고정이 다른 제품보다 좀 빈약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이거 특허받은 방식인데? 보통 이런 타입이 레일 장착할 때 레일 위치를 감으로 맞춰야 되거든. 근데 이 제품은 가이드 부품 때문에 항상 제 위치에 고정이 되도록 되어 있어. 다만 원래는 이 옆에 특허 각인이 있어야 되는데 에어소프트 전용 각인으로 바뀌어서 그건 좀 아쉽다. 그럼 홉업 시스템은 똑같겠네요? 이전처럼 가스튜브 상단에서 육각렌치로 조절하는 방식인데 조절부 부품은 URGR 부품을 그대로 사용했더라. 개인적으로는 SR16 형태가 좀 더 견고한 고정 부위인 것 같은데 URGR 부품을 사용한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 볼트 캐리어는 기본이 스틸 볼트 캐리어고 SR16과 동일한 부품인 것 같아. 같은 부품인데 각인만 바꾼 거구나. 실총용은 물론 여러가지 개선 포인트가 있긴 한데 에어소프트건이니까 기존 부품을 그대로 활용한 거겠지. 피스톨 그립은 솔직히 좀 뚱뚱한 것 같은데 형은 어때요? 기능면으로 봤을 때는
순정 그립보다 셀렉터 조작을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그립 각도 하고 416A5 같은 그립 텍스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실제로 조작할 때 꽤 편안한 조작감과 그립력이 괜찮은 것 같아. 난 맥풀 그립만 쓰다가 형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리고 차징 핸들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아요. 차징 핸들은 안에 각인을 보면 가이즐리를 약간 따라한 것 같기는 한데 감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따라했다기보다는 일종의 흐름이 맞겠지. 이런 양손잡이 부품들은 실제 왼손잡이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좌우 트랜지션 사격 때 오른손잡이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지. 근데 그럴 거면 셀렉터는 왜 반쪽만? 개머리판은 컴팩트한 사이즈에 견착부 위치도 괜찮고 크기도 적당한 것 같아. 다만 조작부는 스프링 압력이 꽤 강한 편이고 VFC에서 이번에는 좀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한 것 같긴 해. 어? 스톡이랑 그립은 오리지널 아니었어요? 당연하지. BCM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VFC가 직접 만드는 게 제작 단가가 훨씬 낮으니까. 어? 나 진짜인 줄 알았는데. 0점 체크는 10m에서 10발씩 3회, 가스는 그린가스, 0.2g 탄, 현재 실내 온도는 24.1도, 매거진의 온도는 24.6도입니다. 매거진의 용량을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 빈 매거진의 무게는 360g이고요. 매거진을 채운 후의 무게는 389g입니다. 가스는 총 29g이 들어갔는데요. 기존의 SR 탄창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이거는 가스 탄창의 온도와 가스통의 온도에 따라서 들어가는 용량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차후에 균일한 온도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챔버를 제작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거진은 총 30발이 들어가고요. 현재 실내 온도는 24.2도, 매거진의 온도는 25.8도입니다. 이렇게 매거진 용량을 꽉 채워서 넣으면 노즐의 밑부분이 비비탄에 눌려서 끝까지 삽탄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볼트를 뒤로 후퇴하고 매거진을 삽탄해주시면 됩니다. 골이 울리는데? 반동도 되게 좋아. 네,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직 발사는 되지만 반동이 많이 줄어들어서 카운트는 현재 208발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작동 범위는 190발에서 200발 정도로 보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집탄이 SR보다 좀 안 좋은데? URGI도 SR16보다 집탄이 좀 안 좋았었는데 아마 같은 호폭 기구 부품이 들어가서 그럴 가능성이 큰 것 같아. 그리고 여전히 튀는 탄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도 엠파스 작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참고로 해외 제품에는 엠파스가 없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 제품은 레일 고정 방식이 기존 제품이랑 다르니까 일단 한번 분해해보자. 집탄은 이 정도면 SR이랑 비슷해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V맥을 쓰니까 작동 이상해지더라고요. SR16에는 GI 탄창보다 V맥이 오히려 작동이 더 좋았거든. 그런데 이 제품에는 V맥 탄창에 가스 루트 고무가 노즐에 밀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블랙백 반동도 굉장히 약하고 특히나 연사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같은 제조사 제품인데 이렇게 탄창이 정상적으로 호환이 되지 않는 거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 그리고 격발 소리가 SR이나 URGI보다 훨씬 커졌잖아. 아 진짜 커졌더라고요. 사실 이전 제품하고 변경된 건 이 밸브 노커 뿐이니까 밸브 노커가 커져서 격발음이 더 커졌을 수도 있겠어. 그리고 이렇게 밸브 노커 모듈은 쉽게 분해도 가능하고 확실히 노커가 커진 만큼 내구성은 올라갔을 거야. 그렇겠네요. 대만 쪽은 아무래도 고압 가스를 많이 쓰다 보니까 내구성을 좀 더 올린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스프링 서징음도 여전히 있긴 한데 이건 뭐 수축 튜브 감으면 해결되는 문제니까. 이거 감는 거 귀찮던데 버퍼 스프링을 새로 하나 만들어주는 게 낫잖아요. 이참에 버퍼랑 세트로 만들어? 너는 사용해보니까 어때? 아무래도 SR16이랑 비교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순정 상태의 집탄은 SR16이 더 좋기는 해요. 근데 이건 뭐 작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반동이나 작동 성능은 사실 SR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성능보다는 취향의 문제일 것 같아요. BCM 팬이라면 어쨌든 BCM 각인 리시버에 BCM 레일, BCM 스톡, 피스톨 그립까지 기본으로 달려있는 모델이니까 팬들한테는 확실히 매력적인 제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트리거가 스틸로 바뀌어서 트리거감이 SR16이랑 좀 다를까 했는데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레일 사이사이에 뭔가 허용 게 있길래 착색이 잘못된 건가 하고 보니까 닦아보니까 또 닦이더라고요. 아 그건 착색 문제가 아니라 레이저를 고출력으로 각인을 작업하게 되면 분진이 날려서 옆에 묻게 돼. 아마 그게 남아있는 자국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살펴본 BCM MCMR 제품은 전체적인 완성도와 작동 성능은 SR16과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개선할 부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VFC의 AI 계열의 GBB 제품은 상당한 수준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조립 완성도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수리를 위해 분해를 해야 될 나사에 완전 고정용 록타이트와 접착제를 사용한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사 고정제를 사용해야 될 부분은 오히려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인데 VFC가 조금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국내가가 100만원 초반대고 해외가는 550불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VFC의 해외 상품 판매가도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VFC의 BCM 에어 MCMR을 살펴봤는데요.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에어식스 TV 장소라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아, 지금 몇 시야? 2시 반 새벽. 아, VFC 제품은 빨리 끝난 적이 없네.